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로 힘든 교단 소속 GMS 선교사에게 총 5억 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귀국 선교사 가운데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번 지원은 GMS 측의 지원 요청안 건을 합동총회가 지난 2일 105회기 2차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지난 2일 감리교 신학대 기숙사를 찾아 학생들에게 한끼 식사 대용품을 제공했습니다. 외사부는 감신대 기숙사 장천생활관 내 학생들이 1층 식당 운영 중단으로 식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달 20일부터 빵과 우유, 컵라면 등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리홉이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을 통해 모인 500여만 원의 후원금으로 레바논에 있는 난민에게 난방유를 지원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은 전국에 내려진 이동 제한령으로 외출이 어렵고 생계나 취위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리홉은 총 5회에 걸쳐 43가정에 30리터의 난방유를 각각 배급했다며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난민들이 온기를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이달 22일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리부트를 주제로 2021년 1학기 횃불회를 개최합니다. 횃불회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건강한 영성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강의는 생각, 신학, 목회, 삶이란 네 가지 영역을 돌아보며 목회 방향을 계획, 적용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3월 22일부터 12주간 횃불재단 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